가보겠습니다. 아, 두 개밖에 안 나가는구나. 그럼. 혹시 뭐야 갑자기. 아, 깼군요. 너무 쉬웠다, 그지? 아, 유니온. 6516이었고요. 아, 제가. 아, 이거 잘못 설정해놨네. 잘못 설정했어. 요렇게. 아, 포스 480 떨었습니다. 어딨어? 플링크 엠버를 안 썼고 뭐 여러 개 안 쓴 것 같습니다. 마스터 14레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래곤 스트라이크 피스트가 다 안 되어 있긴 했구나. 요 정도 스펙이면은 레전이 한 두 개 있고, 아 세 개 정도 있고에 유니크 하나 정도 있을 만한 스펙이군요. 블라썸 AP야 자기 하나 덜 됐네. 피방 무기구나. 피방 도미. 아, 5에 84초. 7에 45. 5에 80초. 아, 야. 5에 84, 5에 87. 5에 72. 아. 에디 두 줄 해가지고, 아, 6개 70. 아, 이 추억 좋다. 장갑은, 아, 아직 5앱이 안 됐구나. 이렇게 맞추시는 건가 보네. 그죠? 에디 두 줄 해가지고, 이렇게.
129초. 이건 에디 안 하셨네. 방공공. 여보세요.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 지금 고민 중인 게. 네네. 네, 지금 22성 S5G를 가져올지 아니면 그 모자를 팔고 그 S5G 모자를 갖고 오면서 17성 아케인 무기를 가져올지가 고민이거든요. 아, 저, 미래를 보신다면 아케인이 낫긴 하죠. 아, 이유가 뭐냐. 해적 스킬에 오버드라이브라고 있는데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버드라이브라고 이제 자신의 순수 무기 공격력만큼 퍼센트의 이제 공격력 증가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되면 아케인이 더 좋죠. 돈의 차이 아니겠어. 근데 22성하고 아케인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죠? 그래도 22성 들고 오려면은 네. 150, 200억은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죠. 앱솔로 들고 와도. 네. 제가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네네. 한 300만원 정도로 할것 같거든요. 예예. 네, 그래서 일단 장갑하고 무기류, 보조하고 무기를 들고 오려고 하는데. 예예.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있어갖고, 22성 앱솔을 쓰다가 나중에 아케인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그냥 3번에 바로 넘어갈지. 일단은 구성을 맞춘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300만 원이면은 먼저. 네. 한 800억 정도 잡으면 7,800억 정도 되죠. 네. 그럼 무기 300억, 보조 한 150억, 네. 개가 150억 개가죠. 그럼 400억에다가 장갑도. 옵션을 어느 정도를 가져오냐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 쌍크댄 가져오려면 한 100억 정도는 잡아야 되니까. 경매장에 보시면 그 네네. 장갑 하나 올라와 있는 거 있거든요. 네네. 두 개? 장갑 두 개가 있는데 쌍크댄은 아니고 쌍레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레전의 에피젤이 하나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 가져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라면은요? 둘 다 안 샀을 네.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면 직작을 할 수도 아, 그건 좀 쌍크댐 직작은 좀 저도 만들어 봤지만 그건 네. 좀 아니면 다른 약간 그래도 추업은 120급 이상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영혼까지 직작하실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바꿔야 되는데요, 나중에? 네네, 그쵸. 그럼 차라리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구성 맞춘 다음에요. 예를 네. 들자면은 뭐 상의라든지 신발처럼 그냥 구성을 맞추신 다음에 어차피 네. 끝까지 하실 거면 에디도 쌍레전들이 결국에 쓸 거잖아요, 그죠? 그쵸.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나 추업을 맞추신 다음에 다 이제 전체적으로 네. 구성을 맞춘 다음에 그냥 하나씩 사오세요. 돼 있는 거를 하나씩이 다 그렇죠. 근데 매물이 많이 없어갖고요. 아, 이거는 또 기다림의 미학이죠. 저도 한 두 달 바이퍼 22성짜리 좀 맞춰보려고 한 두 달 기다렸는데 못 맞췄습니다 아직도. 네. 아, 네. 천천히 해나가는 거죠. 어차피 뭐 하실 네. 거만 아직 많으시니까 뭐 레벨업도 해야 되잖아, 그죠? 포스도 그쵸. 올려야 되고. 당장 네. 스펙을 많이 올려도 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제한돼 있어가지고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네. 다 바꿔야 돼가지고 네. 뭐 자기는 뭐 이제 쌍레전들이 이렇게 욕심 없다 그냥 22성에 이렇게 뭐 상의 하이처럼이나 신발처럼 쓰실 거면 뭐 상관없는데 네. 결국에 이제 스타버스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크긴 하니까요.
그쵸. 일단 18성 둘둘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저 18성 둘둘 안 좋아해가지고. 아. 18성 하면 자꾸 터지는 걸 많이 봐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일단 구성을 맞춘 다음에 하나씩 큰 걸 가져오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아,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어차피 끝까지 하면은 무기하고 방어구 먼저 들고 오고 무기하고 보조 먼저 들고 오고 네네. 장갑하고 레전 정도 사실 거면 이제 처음에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백업 추업에 자기가 사고 나서 잘 팔릴 수 있는 아이템을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쵸. 그렇게 구성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한 번에 끝까지 올리는 게 낫죠. 어차피 나중에 가면은 교불 아이템들 다 투자해야 되니까요. 하트라든지 파플라토스 마크라든지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테미야 다시 팔 수 있으니까 구성을 맞추고 나서 한 번에 올리는 게 좀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럼. 그렇죠. 무기 보조, 도미, 그리고 장갑 그 정도까지 경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갑, 망토, 벨트, 1, 2, 3, 4, 5, 6, 7, 목걸이까지. 목걸이까지 네. 그리고 마이스터링하고 이렇게 구성을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한 번에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구성은 맞춰놓고. 네, 네. 그래야겠네요. 이것도 꽤 많이 들지 않나요? 나머지 다 맞추려면은 이 정도 급 맞추려면은 그래도 V당 40억씩은 잡아야 될 텐데. 네. 아우 한 1000억은 필요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짝 올리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아 예. 자석팻은 언제 삽니까? 자석팻은 제가 한 마리 정도는 살려고 하고 있어요. 아, 한 마리 정도? 네, 세 마리까지는 좀 그렇고 한 마리 정도는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폐공작은 안 합니까, 그러면은? 폐공작도 해야죠. 폐공작은 제일 맨 마지막에 하려고 해요. 하트 다음에. 하트 다음에요? 네네. 엠블... 뭐 애기 잡과지 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궁금한 건 이제 끝났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